네, 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구입한 제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입니다만 소개해 드려 봅니다. 생각보다 아주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PC 리모트 컨트롤러. 이거 제가 집에서 사용 한번 해 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샀습니다. 회사에서 쓰려고요. 이 원리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들 있죠? 이런 컴퓨터들. 이런 컴퓨터들을 미디어 플레이어로서 되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외선 리모컨인데요. 여기 있는 이 USB를 이 컴퓨터 USB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고요. 여기 있는 포트가 이제 적외선 포트가 되는 거죠. 요게 요거를 이제 요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얜 롤링으로 해서 길이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여기다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이 리모컨 가지고 제가 미디어를 키고 끄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5초 앞 뒤로 앞 볼륨 업 다운 뭐다할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이렇게 윈도우즈의 다른 기능들도 많이 쓸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기능은 마우스가 훨씬 편리하고요. 단지 이렇게 한 1m 정도 떨어져서 영화를 볼때 제가 이렇게 영화를 틀어놓고 영화를 볼때 일일이 이걸 이렇게 눌러서 5초 앞, 5초 뒤 볼륨 업, 볼륨 다운을 키보드로 하려면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리모컨으로 할수 있나 해서 이거를 한 5천 얼마 주고 사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잘 돼서 그래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지금 직접 뜯고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뭐다 아시겠지만 막상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마우스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트북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데스크탑을 TV로 연결하거나 모니터를 좀큰 사이즈로 연결해서 한 1m, 2m 뒤에서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일 때는 요거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픈을 하면 이제 얘는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 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PC에다 연결하면 얘가 이제 적외선 포트가 되는 거죠. 한번 이쪽에다 지금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이 적외선 포트도 뭐 이렇게 허접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런 무슨 칩 같은 거 들어있죠. 뭔가 좀 튼실해 보입니다. 전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을게요. PC랑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면은 이렇게 셀로판지로 격벽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있는 그 배터리랑 이걸 빼는 순간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띄면. 그러면 이제 얘가 리모컨이 먹는 거죠. 실제로 마우스도 먹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한번 이거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 마우스가 제 리모컨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편리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멀리서 조종할 때이 마우스를 요 조이스틱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이스틱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를 수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플레이, 플레이 스탑. 그 다음에 5초 빨리 가기, 뒤로 빨리 가기, 다음 곡이라든지 다음 영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이 이제 볼륨 업 다운도 많이 쓰고요. 이거 한번 그래서 지금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를.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그냥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우리 박감독님 영화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요 화살표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볼륨 업. 볼륨 다운, 볼륨 업, 볼륨 다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그 다음 플레이, 스톱, 플레이, 일시 정지, 플레이, 일시 정지. 이런 것만 써도 충분히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은 플레이 일시 정지, 5초 앞으로, 5초 뒤로, 볼륨 업 다운 이것만 써도 충분히 쓸수 있고요. 어쨌거나 쓰임새가 데스크탑을 프로젝터를 연결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큰 모니터를 TV를 모니터로 사용하시는 분들, 약간 컴퓨터와의 거리가 1m 이상이신 분들, 이런 대체제. 미니 사실 키보드도 있어요. 근데 미니 키보드보다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하죠. 미니 키보드는 마우스 패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런 걸 사본 적도 있는데 저는 이 리모컨이 좀더 가볍고 쓰임새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미디어 플레이어로서의 기능만 따져놓고 본다면 장점이 더 있고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